우리가 지금 진도가 많이 밀려있죠. 시에 5, 오늘은 그럼 6이겠네요. 시에 5에서는 뭐 배웠나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뭔가 뭐 친구의 발을 실수로 밟았다든지 실수로 툭 쳤다든지 이랬을 때 사과하고 그 사과에 대해서 뭐 괜찮으면 괜찮다,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배운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으면 I'm I'm sorry. Sorry 어떻게 써요? sorry. 그렇죠. 예, I'm sorry. 얘기하면 되고요. I'm sorry. 그러면 sorry의 뜻은 뭐예요? 미안. 미안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I'm은 뭐 해주린 말이에요? 그렇죠. be 동사 뒤에 어떤 와서 미안하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나는 미안하지 않다는 뭐죠? 안 났어. 비동사 있는 문장 답이 다 배웠는데 다 까먹고 있고. 안 났어. 미안하지 않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미안하다는 뭐예요? 너는 미안하다. You are sorry. 그럼 넌 미안하니는 뭐예요? Are you sorry? 너는 미안하지 않다. 너는 미안하지 않다. 너는 미안하다. 너는 미안하지 않다. 여기다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넌 미안하지 않다는 뭐예요? 오케이. 배운 거다 까먹으면 뭐하러 배웁니까? 어? 다시 비 동사 가지고 문장 만들고 묻고 답하고 아니라고 하는 거 이런 거다 배웠던 거예요. 오케이, I'm sorry. 그랬더니 괜찮아. 오케이, 그것은 괜찮아. 물론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것은 괜찮아라고 우리가 책에서 배웠습니다. 책에서 배운 대로. 네, 오케이. it는 뭐 해주는 말이에요? ok는 무슨 뜻이에요? 그럼 그것은 괜찮지 않다. 그것은 괜찮니? 이제 오케이. 그런 거뭐할때 배웠죠. It's okay. 오케이. 그다음에 너는 괜찮니? Are you okay? 말은 이렇게 잘하는데 왜답 여기에 시험 뒤에 you are okay 그랬을까요? 오케이. 너는 괜찮다는 뭐예요?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너는 괜찮지 않다. 네, are you okay? You are okay? You are not okay? 이런 거 비동사로 문장을 만든다.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할때 있고요. 비동사로 되는 문장이네요. Are you okay? 라고 Are you okay? 물어봤더니 괜찮습니까?
Are you okay?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 나는 괜찮다. Yes, I am. Yes, I am. Okay. 그래, 나는 괜찮다. 우리 말은 이렇게 잘하는데, I am yes라고 썼네요. 나는 yes다. 나는 yes, I am yes가 뭐야? I am yes, yes, I am okay. 그래서 이거 뭐야? 미키마우스 몇번 해요? 선생님이 길게 오래 하지 말라 그랬고 짧게 여러 번 하라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거 뭐 문장 뭐든 간에 문장 말하기라든지. 예, 그 다음에 너 괜찮니? 근데 왜 여긴 또 you okay 이러고 났을까? Are you okay? you okay? 그랬더니 아니야, 난 괜찮지 않아. No. No, No, I am. I am not. No, I'm not. I am 줄이면 I am을 줄였으면 I'm. No, I'm not. I'm not. 오케이, 괜찮지 않다. 오케이, 이런 거 배웠고요. 뭐 스펠링이나 별로 어려운 거 별로 없었습니다. 되게 쉬운 거였어요. 근데 6호는 좀 달라요. 연습 많이 해야 될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